오늘은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의문사의 구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who,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ose, which 이런 것은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사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별을 못하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깔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떨 때 의문사고 어떨 때 관계대명사냐? 주로 앞에 이렇게 동사가 있죠. 또는 인칭대명사요. I, my, me, mine, you, yours 이런 인칭대명사죠. 앞에 이러한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앞에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이고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의문사다. 의문사가 있으면 해석을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해석을 하지 않고 동사를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안다. 앞에 이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The man이라는 이렇게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명사. 그러면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야. 그럼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가로쳐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로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나는 압니다. 그 남자를. 이때 나오는 who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왜? 관계대명사니까. 어떤 남자죠? 사랑하는 나의 누이를. 이때 관계대명사. 자, 밑에 나온 거 문장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I know. 나는 압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이렇게 know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who가 남았다. 이렇게 know라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이렇게 who가 나오면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의문사라고 한다. 어쩐다? 의문사. 의문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who, 의문사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다시요. 나는 알아요. 누가 사랑하는지 나의 누이를. 자,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자, C번으로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인칭대명사, 인칭.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후도 뭐다? 의문사다. 의문사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누가 훔쳤는지 그 돈을. 여러분 어때요?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쩐다? 의문사는 앞에 뭐가 있다?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다. 의문사는 해석을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동사를 니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문 몇 개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앞에 all the people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명사가 있다. 이때 나오는 who는 뭐다?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당연히 해석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때 to come은 여러분 to 부정사지 동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를 칩니다. 해석 다시요.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오기를 파티에. 자, 2번 갑시다. 자, 그 키가 큰 남자 명사가 있죠. 이게 주어죠. 그다음에 동사 압니다. 동사 뒤에 who가 나와 있으면 이때 이것은 뭐다? 의문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의문사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누가 원하는지 오기를 그 파티에 해석 한번 더요. 그 키가 큰 남자는 압니다. 누가 원하는지 오기를 그 파티에. 3번 갑니다. 그는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인칭대명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칭대명사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의문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의문사는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누가 사랑하는지 너를. 자, 4번으로 갑니다. 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진실을 그 남자에게 앞에 뭐야? The man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으면 who는 관계대명사 해석을 하지 않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자, 그 남자에게 어떤 남자? 일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5번 갑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위치는 음사야. 이까지가 음사야. 이까지가 음사. 이렇게요. 어떤 책을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내가 사야만 하는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위치는 음사로서 을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으로 갑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어부는 항시 우리나라 말로 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 책의 이름을 몰라요. 자, 위치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 해석을 하지 않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책의 이름을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야만 하는 이때 나오는 위치는 관계대명사. 오늘은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음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